안녕하세요. 저는 백한양이고요. 정말 별거 아닌 공약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약은 바로 내 생각에도 어이없는 공약이긴 한데, 자, 안녕하십니까, 백한양입니다. 자, 오늘 공약은 별건 아니고요. 우리 대항해시대 유비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마는, 자, 초보자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마는, 자, 그 초보자분들을 위해 약간의 공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당신이 출항전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들입니다. 뭔 소리냐고요? 보시면 압니다. 자, 우선은, 자, 행상인을 눌렀을 때 이걸로 얘기를 할게요. 구명도구 혹은 구조 스킬, 소화모래 혹은 소화 스킬, 목공도구 혹은 수리 스킬, 라임 주스 혹은 질병학 스킬, 쥐약 혹은 구제 스킬. 그 다음에 뭐 예비돛은 그 특수 스킬이 생기기 전까지는 들고 다니세요. 예, 필요합니다. 언젠간 분명히 필요합니다. 바다에서 돛 찢어지는 순간 속도가 확 줄어드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간판용 청소 브러쉬, 이거는 솔직히 들고 다닐만 해. 이거 나도 들고 다닐만 해. 왜냐면은 청소 스킬이 없거든요, 따로.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거 약간 어려우셔한 하는데, 자, 보급을 하실 때는요 물이 더 많아야 돼요. 이렇게 식량보다 물이 더 많아야 돼. 그리고 이제 자재랑 탄약까지 같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이럴 필요 전혀 없어요. 예, 자재는 솔직히 10개면 됩니다. 어지간하면 탄약은 달고 다니지 마세요. 예, 이렇게 해서 항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과 식량은 언제나 많이, 물과 식량 언제나 많이. 그리고 이제 교역을 하실 때는요, 교역품을 드는 것과 이제 물과 식량의 개수를 파악하는 것, 꽤 중요한데, 가끔 가다가 우리 초보분들 교역품 때문에 물과 식량을 못 사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더 많이 들고 다니시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물을 듭니다. 물을 더 많이 들고 다니세요. 한이 정도로. 이 정도로 가지고 다니셔도 돼요. 식량보다 중요한 게 물입니다. 식량보다 중요한 게 물이에요. 식량은 뭐 돌아다니시면서 낚시 스킬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선원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시면 필요 선원수가 20명입니다. 자, 이 필요 선원수가 무엇이냐? 가끔 식량이 썩어 막 없어지는 마법이 벌어져요. 쉿, 조용해요. 그건 다 알고 있을 거야. 자. 자, 선원수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필요 선원수라고 있습니다. 선박마다 들어가는 필요한 선원의 개수가 있어요. 이 필요 선원수가 왜 중요하느냐? 이 필요 선원수보다 더 적은 선원을 데리고 다니면 선박의 속도가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선원수보다 약간 더 많은 선원을 데리고 다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 자, 초보자분들 출항을 하시고 써야 되는 스킬들 몇개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출항을 했습니다. 출항을 했으면은 돛 조종은 알아서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첫 번째, 측량. 필수입니다. 측량은 필수예요. 경계도 필수입니다. 우리 초보자분들 경계 필수예요. 백한양은 경계를 안 쓰지만 필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없지만 운용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운용이라는 스킬을 쓰시면은 물과 식량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물과 식량을 더 오랫동안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돼요.
고급은 선언을 필요 선언보다 많이 필요 선언을 하는 게 좋아요. 선언이 많으면 물빵 많이 먹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3명에서 3명 내지는 4명이 더 좋아요. 예. 왜냐면은 물빵 많이 먹는 것보다 필요 선언수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항해 속도 하락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아요. 예. 갑자기 질병 걸려가지고 한 명이라도 뭐냐 미국 가는 순간 선박의 속도가 하락하거든요. 예, 선박의 속도의 하락은 곧 선박의 그냥 속도 하락은 곧 이제 돈이 덜 모인다는 거고, 예,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 대항해 시대를 접하신 분들, 최종 형태는 무보급인가요? 아닙니다. 레벨 높아도 보급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항상 교역서 주인을 누르실 때 보시면은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퍼센티지. 이 퍼센티지를 잘 보시고 물건을 가져다 파셔야 돼요. 예. 보시면 이렇게 포탄, 단검, 서양서적, 아몬드가 퍼센트가 낮아요. 낮은 걸 사셔서 가져가서 퍼센트 높은 곳에서 비싸게 파는 거. 이게 교역의 기본입니다. 모험의 기본을 알려드릴게요. 모험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서고 모험, 그 다음에 퀘스트 모험. 퀘스트 모험 같은 경우에는 이래저래 이제 연결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퀘스트를 받고 보고하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제 서고 모험 같은 경우에는 발견물을 찾아 보물 지도를 가지고 발견물을 찾아 떠나는 듯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포탄, 포탄으로 바꿀 수 있나요? 예, 가능해요, 그거. 내가 알기로 가능해.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전투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리지 않는 게, 전투를 하시려면 필요한 아이템들, 물품들이 있는데 그 물품들 가격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자, 햄. 자, 햄이라던가. 자, 기호품. 자, 브랜디. 자, 서양서적. 자, 단검. 이렇게 들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축. 자, 포탄. 자, 이렇게 구매를 할게요. 자, 이거 왜? 자,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선박 적재 화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적재함을 파기가 있고요, 물자로 용도 변경이 있어요. 적재함을 파기를 누르시면은 가지고 있는 적재를 전부 다 파기할 수 있게 됩니다. 바다에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물자로 용도 변경.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물자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탄 같은 경우에는 폭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탄약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호품, 이건 먹는 거죠.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에서도 실제로 식량인 물건들, 아몬드라던가 뭐 커피, 커피는 안 될 거야 아마. 아몬드라던가 뭐 그 햄이라던가 이런 녀석들은 실제로 먹을 걸로 바꿀 수 있어요. 가축은 아직 도축을 안 했기 때문에 먹을 걸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브랜디, 브랜디는 물로 바꿀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낚시로 얻는 모든 생선들은 식량으로 바꿀 수 있으니 이제 물만 가지고 다니시면서 식량을 계속해서 낚시로 채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 그래, 다 물자로 변해버려. 아, 쩡바람님 요새 접속 자체를 안 하셨는데 대항해 시대 접으셨습니까? 이왕 설명하는 건 보급 스킬도 아까 보급 스킬 얘기했잖아요. 아, 보급 얘기 안 했구나. 자, 보급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자, 이거 진짜 많이 안 쓰는 스킬인데 보급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보급이 뭐냐면은 자, 요거예요. 보급. 항구에서 식량, 물, 자재, 탄약을 싸게 살 수 있다. 요게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막상 해보면은 별거예요. 예. 막상 써보시면은 별겁니다. 저게 깨알같이 돈을 아껴줘요. 예. 근데 솔직히 그것까지 신경 쓸 정도로 가난하진 않잖아요. 예. 보급 랭크 높으면 나중에 맥주 하나에 물 열 몇 개로 바뀝니다. 아, 그래요? 그런 기능도 있었어요? 난 처음 들어봤어요. 예. 맥주 하나로 물 십몇 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군요. 네, 보급 항해하시는 분들의 방법이겠네요. 예, 그건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보급 스킬을 올리시면은
랭크가 높으시면 물 하나를, 아 맥주 하나를 물 여러 개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조이 자개에 난만품 900개 식량으로 바꾼 거 생각난다. 그날 게임 접고 싶었겠다. 자, 또 뭐가 중요할까? 아 맞다, 피로도 깎는 방법. 피로도를 깎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 첫 번째, 피로도 감소 행동력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피로 회복이라고 적혀있는 행동력 음식, 그리고 이 행동력 플러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피로 회복 효과가 큽니다. 예. 혹은 식당 주인에게 선원에게 한턱을 낸다 를 선택하시면은 피로도가 깎여요. 참고로 이제 선원들에게 한턱 낸다는 한 번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이 이상은 인간 구실을 못한다고 보통 한 50% 정도 깎아주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아 맞다, 스킬로트. 스킬로트지 참. 자, 또 뭐 얘기할 게 있어? 또 뭐가 있을까? 선원 다 죽이고 구조로 건지면 피로도 초기화. 당신 악마인가요? 아, 급하게 보급을 해야 된다. 급하게 보급을 해야 된다 하시면은 그 항구에서 여기 특별 수송선이라고 있어요. 이거 아마 다른 항구에서도 될 거야. 자, 8호로 가볼게요. 이거 아무 항구에서나 다 될 거야. 내가 기억이 맞다면, 내 기억이 맞다면 아무 항구에서나 다 돼. 자, 8호로 가볼게요. 헐. 굿볼 보트럭님께서 별풍선 100냥을 오늘 한 개 쏘셔가지고 팬클럽 하신 분인데 오늘 100개를. 아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수업료. 아, 이 세상에, 감사합니다. 10개, 99개 남으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9개구나. 아니야, 아니야. 조용해. 자, 보시면은 자, 여기 특별 수송선이 있어요. 자, 함대를 구성하고 있기에 수송선에 승선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함대를 깨면 됩니다. 예. 잘 보세요. 자, 함대를 깨고 자, 가볼게요. 자, 수송선을 타면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로. 자, 여기서 내립니다. 자, 내리시고 자, 여기서 자, 급사에서 한턱 내고 주문을 해가지고 뭐 행동력을 채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군인에게 선원 모집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선원이 999이기 때문에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행상인이 놀랍게도 소화모래, 목공도구, 수술도구, 통, 예비돛, 예비키, 철수의 종을 팝니다. 요거는 백병 강제 종료고 요거는 키 회복 이렇게 팔고요. 그 다음에 은행도 있고요, 공유 창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선공한테서 수리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 개조는 뭐 조선 5랭크가 있어야 되지만 가난을 할 때 보급은 무료라는 점,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당신이 국가공원 증서라는 게 있다면, 자, 국가공원 증서라는 게 있다면, 내가 없네요. 꺼내보겠습니다. 아!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첩 보관 클릭하시고요. 작전 2반 여기 초록색 보이시죠? 얘네는 국가공원 증서가 필요 없고요. 난이도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좀 중요한데 자, 15초나 기다려야 되네요. 자, 가나도를 여기가 가나돌입니다. 자, 작전 2반을 했죠. 가나돌 정보 보시고 자, 상세 정보 들어가서 여기서 시작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할 수 있어요. 항구 관리를 클릭하시고 항구로 이동을 합니다. 보시면은 보급이 무료예요. 무료입니다. 이렇게 선호 모집도 할 수 있어요. 선박 교환도 할 수 있어요. 보급을 이렇게 하시고 자, 확인을 누르시고 전투 중지 예, 예 이러시면은 남아 있습니다. 물과 식량이 무료 보급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짜로 보급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른 캐릭터로 가능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캐릭터 변경해야겠죠? 아, 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건 전설 아닌 레전드라는 캐릭터입니다. 예. 저랩 캐릭터죠. 아니야, 잠깐만. 이거보다 더 초보 캐릭터 있어. 1레벨짜리. 창고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자, 보이시죠? 예.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캐릭터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특별 수송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저레벨 캐릭터도 가나돌로 올 수 있고요. 첩 보관 작전 2반 자, 보시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상세 정보 시작 이렇게 2반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말 간단하죠? 당연하지. 밤새만 그랬으면 해야지. 자, 여기까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다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항해의 기본들 알아두면 좋은 것들 네, 다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네, 대략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뭐냐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 또 방송 나가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종료 아니에요. 네, 방송 종료 아니고 영상을 끝낸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찍은 거예요. 자,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방 아니에요. 아, 녹방이에요.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